다음과 같이 실천하여서 실천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에 많은 그 의원들 모임이 있었고 워크숍이 있었는데 이번 우리 워크숍 제 경험으로 가장 만족스럽고 우리 당은 옛날에 큰 그 보탬이 되는 참 좋은 기회였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런 걸 느끼셨죠? 정체성의 핵심은 개혁 노선입니다. 이 개혁 노선을 지키면서 실용적으로 실사구식장에서 대처하고 대응하겠다. 이런 것이 우리가 연차를 통해서 내린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동의하시죠? 네.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한나라당을 올해 출입했던 언론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수에 와서 보니까 열린 우리 당이 잘 될 것 같다. 성공할 것 같다. 왜 그렇게 보느냐 그랬더니 상하가 없더라. 나중에 다 끝내시고 모여서 내보내고 다른 분도 없다고 우리가 건의사항을 드리겠다고 잠시 1분 정도 받는 시간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2박 3일 동안 다 입다 물고 그냥 우리 토익 빼고는 아무런 실질적인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2박 3일 150명이 해야 되니까 그게 간다면 큰일 납니까? 아, 지방에 아, 네.